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어요. 원래 어저께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어제 대설특보가 내렸는데 뭔가 도착했을 때 눈이 안 오길래 해안도로로 굳이 안 가도 되겠지 하고 안쪽으로 숙소까지 가다가 진짜 눈도 너무 많이 와있고 이래서 어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숙소 도착해서 바로 뻗고 오늘은 그냥 일어나서 원래 좀 늦게 일어나려고 했는데 숙소가 정말 다 좋은데 좀 전체적으로 철골 구조로 돼 있어서 시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적당히 일어나서 씻고 이제 겟레디미를 원래 오늘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보라카이를 갔다 와서 급하게 짐을 싸는 바람에 삼각대를 안 챙긴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삼각대를 살 만한 곳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이래서 근처에 있는 전자센터 같은 데를 왔는데 당연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겟레디미를 어떻게 찍어야 될지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가 다 되어가가지고 좀 너무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주변에 엄청 맛있는 라면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가려고 해요. 지금 저는 세화 해변 있는 쪽에 와있고 밥 먹는 데까지는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빨리 운전을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기차를 한번 빌려봤어요. 제주도에서는 꽤 탈만하다고 해서 빌려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한번 가봅시다. 거리가 멀지 않아서 금방 갈 수 있을 거예요. 가봅시다 한번. 바다도 여기서 여기서도 보인다. 바다도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바로 앞으로 갈 거라서 옷은 안 입고 지갑만 챙겨서 가야겠다. 짜잔! 여러분 바다예요. 여기가 제가 해안도로고요. 진짜 완전 바다죠. 바다다! 이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들어가야겠어요. 저는 오늘 여기 바다를 바라보면 이라는 맛집에 갈 거예요. 가자 가자!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안녕! 맞습니다. 메뉴가 총 5개가 있네요. 이거는 사투리, 사골육수, 흑돼지 김치랑 사골 양식이랑 해산물 주문한 해물라면이 나왔습니다. 엄청 양도 많고 냄새가 엄청 좋아요. 맛있겠다. 없다고. 아, 귀여워. 안녕, 잘 있어. 이제 숙소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가게에서는 조금 뻘쭘해서 얘기를 잘 못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원래 친구들이랑 좀 다 같이 오면은 여러 개 사서 나눠 먹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해물밖에 못 먹어서 조금 아쉬워가지고 나중에 뭐 가족들 데리고 오던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왔을 때 한 번 더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급하게 그냥 뭐나 좀 먹고 갈까? 이러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고 제주도에 와서 해물라면을 그래도 꽤 먹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예전 성게라면을 먹고 진짜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벌써 한 2시? 3시 반? 이 정도 된 것 같아가지고 빨리 숙소로 가봅시다. 너무 춥네요 밖에. 내비를 찍고 가봅시다. 저는 방금 전까지 여기 카페에서 편집을 했고요. 보라카이 영상을 업로드를 했어요. 여기는 저희 숙소입니다. 엄청 좋죠? 그냥 숙소에서만 놀아도 되는 그런 곳이에요. 혼자 오기도 되게 좋고 가격도 나쁘지 않았어요. 숙소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 돼요. 저희 숙소 여기입니다. 따단! 엄청 깨끗하죠? 수건도 나갔다 온 사이에 다 이렇게 갈아져 있네요. 따단! 집에 왔습니다. 저의 아침 숙소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겟레디 윗미를 이걸로 다 찍었어요. 지금 다시 좀 닫아놓은 상태고요. 잠깐 너무 더워서 문을 열어놨어요. 지금 한 12시 정도가 됐는데 저는 오늘도 이렇게 그냥 떡볶이 코트를 입고 갈 겁니다. 코트는 요거밖에 안 가져왔어요. 사실 옷을 별로 많이 가져오질 않아가지고 그냥 맨날 똑같이 입고 다닐 거예요. 어차피 제주도는 저의 또 다른 집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주도로 오기 전에 앞머리를 조금 자르고 왔어야 하는데 너무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냥 왔더니 앞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너무 많이 자랐죠? 어쨌든 저는 이제 나가볼 거예요. 차 키를 챙기고 립도 챙기고. 우와, 날씨가 진짜 좋네요. 그죠? 엘리베이터가 와서 급히 타야겠어요. 1층 내려갑니다. 우와, 아침에는 또 분위기가 굉장히 색다르죠? 오늘 저녁에는 꼭 저기 펍을 가봐야겠어요. 굉장히 눈이 부시네요. 아이고야, 차를 드디어 탔습니다. 오늘은 어디 갈지 되게 또 무계획으로 나왔는데 일단 전기차가 지금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을 못했어요. 그래서 충전을 하러 가야 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더 춥네요. 일단 성산일출봉에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좀 가봐야겠어요. 저희 숙소에도 있기는 한데 카드로, 신용카드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산일출봉을 가서 전기차 충전을 한번 해봅시다. 노래를 또 좀 틀어볼까요? 저는 성산일출봉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구. 회원이시면 회원 버튼을 선택, 충전하실 금액을 입력하시고 결제 버튼을 누르세요. 꽂았어요. 됐나? 됐다! 드디어! 드디어 됐다! 와, 여기 진짜 오랜만이다. 진짜 수학여행 때 여기 와보고 뭔가 관광을 하러 와본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커피 이따 마셔야겠다. 우와! 너무 예쁘다. 성산일출봉. 너무 예쁘죠? 와, 진짜 좋다. 오늘 용기 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이드 오빠. 나 TX 받은 거 기억 안 난다고. 나왔다. 짜잔. 갑시다. 갑자기 성산일출봉 올라가기. 날씨가 진짜 엄청 좋아요. 올라오니까 막상 바람 좀 안 부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아침부터 등산하기. 역시 제주도라 그런지 별로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 오늘 조금 껴있기는 했지만. 우와! 여러분, 올라가다가 꼭 뒤를 보세요. 우와, 대박이다! 다들 3, 4, 5 친구, 가족 이렇게 왔는데 저 혼자 등산하고 있으니까 약간 부끄러워요. 두루두루뚜 따라따라. 너무 예쁘죠? 역시 한국이 짱이다. 한국이 제일 예쁘다. 외로운 나의 그림자. 우와, 저기 내려갈 수도 있나 봐요. 저건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 여러분, 점점 내려가고는 있는데 저기 계단 보여요? 저는 계단을 내려갈 자신이 없어요. 너무 예쁘다. 아니, 내려가야겠다. 자신이 없었지만 갑자기 자신이 생겼습니다. 아, 예쁘다. 가야해. 힘을 내, 라모. 내려가는 건 쉬우나 올라가는 건 어렵겠죠. 하지만 내려갈 겁니다. 아예 바닥까지 내려가지 말까요? 너무 무서운데? 올라오는 게? 내려왔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굉장하다. 모래! 땅만 모래예요. 짜잔! 물이 엄청 맑죠? 진짜 엄청 맑아서 안에가 다 보여요. 역시 제주도가 짱이다. 우와, 맑아. 맑다.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에이, 깜짝이야. 하늘이 진짜 너무 맑아요. 날씨 너무 좋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전 다시 차로 돌아왔고요. 목폴라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벗었어요. 역시 할아버지가 맨날 목폴라 이런 거 제주도 사람들 안 입는다고 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하나 사왔어요. 이제 성산일출봉을 봤으니까 정말 아무렇게나 가야 되는데 어제 세화까지 갔었거든요. 비자림, 용눈이 오름도 옛날에 가봤었는데 갈 만한 데가 어디 있을지를 모르겠어서.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혼자 고기를 낮부터 먹긴 좀 그럴까.
차를 안 가져왔으면은 제주 에일 그것도 먹어보고 싶은데 정말 한참 동안 맛집만 찾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가야 하는데 마리소? 여기를 가야겠어요. 말고기 김밥? 마리소. 월정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월정리가 거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급 결정. 30분 걸린대요. 좋았어. 맛집을 위해 30분을 가겠다. 저는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말고기 밥집. 말고기는 처음 먹어봐서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요? 네, 그럼 이거 하나 주시고요. 이건 무알콜이에요. 근데 맥주예요? 무알콜 맥주예요? 아, 탄산음료라고 보시면 아, 되세요. 그럼 이것도 네. 하나 주세요. 금방 나오는데 시간 좀 주세요. 이게 말고기 김밥이래요. 엄청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이거는 무알콜 비어입니다. 그냥 음료수 같은 거예요. 추천이라서 한번 시켜봤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봐봐. 소바 말고기는 처음이지? 이런 게 있어서 나가는 길에 한번 찍어봅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말고기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맛있네요. 역시 새로운 음식을 도전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는 맛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봅시다. 또 이제 어디를 가볼까요? 아직 2시밖에 안 돼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가 지금 월정리니까 월정리 해변을 한번 가볼까요? 근데 밖에 너무 추워요. 아까는 분명히 덥다고 해놓고 막상 나오니까 너무 추워요. 여기가 말고기 김밥 말고도 무슨 말고기 커리 이런 것도 팔았는데 아무래도 또 혼자 와가지고 다 먹기에는 너무 배가 부르고 지금도 사실 배가 엄청 불러요. 9개밖에 안 돼가지고 부족하면 더 먹을까 이랬는데 역시 그냥 욕심이었어요. 저는 사실 제주도를 그냥 할아버지 집으로만 와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지? 비자림을 한번 가볼까요? 비자림? 배가 너무 부르니까 카페 말고 좀 걸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비자림 한번 가보고 좀 아쉬우면은 사려니 숲길을 가는 곳으로 가봅시다. 비자림. 이곳이 바로 비자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자잔. 자림 입장권. 왠지 사려니 숲길을 또 가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왠지 와봤던 느낌이 나요. 사실 제주도에서 안 가본 데가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 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네요. 아니 여러분, 저는 바보였습니다. 이제 비자림이에요. 아까까지는 그냥 입구였을 뿐. 우와, 저 이런 거 진짜 너무 좋아해요. 숲을 좋아합니다. 숲. 천년의 비자나무 피톤치드. 큰 숨을 들이쉬면서 다녀야 돼요. 서울은 너무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풀냄새 혼자 이러면서 다니는 게 너무 웃기긴 한데 다행히 여기 길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정말 한적하고 고요한 비자림. 뭔가 굉장히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피톤치드를 마시는 중이에요. 길을 걷다 보니까 이런 설명문이 있어요. 테르펜도 피톤치드랑 같이 포함돼 있대요. 독특한 치료효과. 자율신경을 자극하고 성격을 안정시키며 뇌건강에 좋은 작용을 한다. 뜨든 열심히 걸어왔는데 돌멩이 길로 가면 뱀을 조심해야 된대요. 하지만 나는 돌멩이 길로 가겠다. 새를 발견했어. 도망가지 말아줘. 사실 더 많았는데 제가 와서 도망갔어요. 새 안녕. 돌멩이 길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 했더니 갑자기 발소리가 약간 툰탁해진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돌멩이였어요. 우와, 이거 누가 쌓아놓은 걸까요? 지나가다가 이쪽이 열리목 가는 길인가 하고 가고 있는데 돌멩이가 엄청 차곡차곡 쌓아져 있어요. 다들 소원을 빌었나 봐요. 또 처음에
고려 명종 20년에 태어났대요. 진짜 대박이죠. 비자나무 숲을 지켜온 터줏대감.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크다니. 제주도를 왔는데 도라루방을 빼놓을 수 없죠? 코를 많이 만져야 합니다. 코를 만지면 원래 뭐가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좀 아까 대충 어디 갈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문구점 같은 게 세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유명한 잡화점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이름이 여름문구사? 겨울이지만 여름문구사를 갈 거예요. 오, 9분밖에 안 걸리네요.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도 틀어야지. 가봅시다. 이쯤에 있다고 했는데 아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기 서점, 문구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여기입니다. 여름 문구사. 15분 노트. 저를 위한 키링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 귀엽다. 아, 이 귀여운 물건은 뭐죠? 카드지갑. 귀여워. 귀엽죠?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거는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거 진짜 왜 이렇게 귀엽죠? 엄청 귀여운데. 진짜 너무 다 사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 강아지. 강아지인 지금 진짜 너무 귀여워요. 어떡해. 사도 사실 쓸데가 없을 텐데. 이런 거 어떻게 다 모으셨어요? 너무 귀여워요. 여기 뭐 주변에 만든 그룹들이 만든 거 받아서 팔기도 하고요. 아, 진짜요? 제가 사오기도 하고. 다들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거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샀습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여워서 찾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다 살 뻔했는데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달에 보라카이도 갔다 오고 그래서 다 살 수가 없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도 하나 샀어요. 다리랑 돌고래랑 이런 거 있는 아이인데 너무 귀여워요. 아까 그 멍멍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 지갑도 살까 말까 너무 고민했는데 그거를 사면 귀여운 브라운 동전 지갑도 못 쓰게 되고 귀여운 게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했지만 안 사는 걸로 하고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벌써 4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어디를 갈지 좀 찾아봐야겠어요. 숙소로 돌아갈까 아니면 좀 근처로 더 가볼까 고민인데 세화 주변에 또 카페를 가볼까요? 여기 주변에 예쁜 카페가 많은데 운전을 해서 갈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서 카페 공작 씨랑 안녕 세화 씨는 이미 가봤거든요. 미엘드 세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가 바다예요. 아주 조심조심 밟고 가볼게요. 진짜 제주도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설이랑 추석마다 오기는 하지만 진짜 너무 예뻐요. 이거 봐요, 어떡해. 거의 보라카이야. 여러분 이거 봐요. 물이 엄청나게 맑죠? 제주도 최고야. 미엘드 세화라는 곳에 갈 거예요. 자리가 있을런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날씨가 많이 어둑어둑해졌죠. 저는 한 1시간 조금 넘게 편집을 하다가 배터리도 없고 그래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너무 피곤해요. 원래 숙소에서 오늘 맥주를 마시기로 했는데 혼맥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방에서 그저 쉬다가 혼맥을 그래도 해보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 밤을 이렇게 보내긴 조금 아쉬워서 맥주라도 좀 먹어야겠어요. 약간 피자 같은 것도 먹고 싶고 그래서 가서 뭐 있는지 좀 보고 어차피 운전은 오늘 안 할 거니까 혼맥을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춥다. 우와, 뭐 파는 데가 있나 봐요. 구경을 가볼까요? You've always done the same for me. Baby, I'm not moving on. I'm moving on. 프라이탁! 프라이탁 너무 예쁜데 여기도 프라이탁이 있네요. 숙소 안에 있는 술집에 왔어요. 술 아보카도 과카몰리가 나왔습니다. 맥주랑 같이 먹을 거예요. 4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퇴실을 해야 되는 날이라서 저는 지금 화장도 다 하고 짐도 다 싼 상태고요.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오늘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사실 날씨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원래는 사려니 숲길이나 카멜리아 힐 같은 데도 가보려고 했는데 일단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런 일정들은 다 취소를 하고 배가 고파서 맛집을 또 먼저 찾아가지고 맛있는 거 먼저 먹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브이로그를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하자 하자. 스타벅스에 가서 드라이브 스루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나 얻어가지고 좀 오늘은 먼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드라이브 스루가 완전 숙소 근처에 있었는데 오늘은 중문 쪽? 그쪽을 좀 가보려고 꽃미 언니가 맛있는 음식점을 하나 추천해줬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어요. 저는 꽃미 언니가 추천해준 오전 11시라는 맛집을 왔습니다. 저는 간장새우밥을 시켰습니다. 혼밥 다리이에요. 짜잔! 저는 간장새우밥을 시켰고요. 이렇게 계란말이랑 이런 샐러드랑 나오는데 새우는 저걸로 잘라서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었어요. 뽐니 언니 추천으로 갑자기 오게 된 곳인데 너무 괜찮아서 다음에 가족들 데리고 올 의향도 있어요. 근데 메뉴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저는 간장새우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전복볶음밥도 왠지 맛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제주 여행을 혼자 하면서 생각 외로 맛집을 너무 잘 찾아가가지고 아주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중문 근처거든요. 그래서 중문 카페나 중문 박물관 같은 데를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배가 좀 부르니까 어디를 가볼까요? 근데 사실 중문 박물관은 제가 거의 다 가봤어요. 그래서 사실 박물관을 갈 때는 딱히 없을 것 같고 근데 배가 좀 부르기는 부르고 어디 가지? 그냥 카페를 갈까요? 제가 카페는 디저트 카페를 하나 알아봤거든요. 일단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6분 6분이 걸리는 카페의 세렌디라는 곳에 가봅시다. 빵 맛집이래요. 사실 저는 빵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할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서 좀 앉아서 커피도 먹고 빵도 하나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카페 세렌디에 왔습니다. 제가 너무 불러서 그냥 다른 데 갈까 하다가 온 김에 왔어요. 어? 여기 이거 판 거. 데리거리 다 쏟아지. 어니언 크림치즈. 어니언 크림치즈 하나 주고요. 네. 세렌디 커피 아이스로 주세요. 세렌디 아이스로 주세요. 저는 어니언 베이글이랑 어니언 크림치즈랑 아메리카노를 시켰어요. 왠지 뭐 좀 갑자기 엄청 허허 벌판에 왔어요. 여기는 화순 생태 탐방로라는 곳인데 갑자기 카페에서 편집을 하다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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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못 간다는 뜻일까요? 저쪽으로 가야 될까 봐요. 생태 탐방 숲길. 왠지 좀 무서운 곳 같은데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건가 봐요. 뜨든. 여러분,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무서워요, 여기. 일단 제가 가려고 했던 상책로는 지금 막혀있는 것 같고 옆에 그냥 공터 같은 게 있어서 아 거기도 길인가 하고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막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를 아마 오실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깜짝 놀랐어요. 희망을 다 잃는 그런 곳인 줄 알았어요. 제가 사진을 여기다 첨부를 할게요. 너무 당황해서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지금 카페 봄날을 추천받아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짐을 한번 둬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좀 볼게요.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봄날이라는 카페를 가려고 애월까지 왔어요. 집에다가 짐을 두고 왔고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진짜 엄청 무서웠어요. 봄날이에요. 한 주문 후 입장. 봄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파는 곳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장 안으로 쭉 들어오시면 아이스크림 받는 곳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받는 곳은 안쪽에 있대요. 저녁에 오면 진짜 예쁘다는데 저는 해가 다 지워가지고 약간 청승 느낌. 밖에는 요로코롬 예쁜 공간이 있었어요. 오실 분들은 좀 일찍 오셔가지고 바깥에서 사진도 찍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저는 혼자 왔지만 아주 예쁜 공간이 많아서 여기서도 사진 찍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귀엽지 않나요? 물론 화장실 앞에 있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엄청 귀여워요. 냄도롱 뚝뚝한 하루 되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물시코기가 네 마리나 있었습니다. 네 마리. 안녕. 문이가 아주 눈 굴러가는 거 봐. 안녕. 왜? 네가 제일 날카롭지. 이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래. 아주 그냥 부르기 좋게 잘 잤네. 안녕 여러분, 해피 설날입니다. 여기는 저희 할아버지 집 앞마당에 있는 한라봉 밭인데 한라봉은 이미 다 따서 이렇게 없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카메라를 한번 꺼내봤어요. 지금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세배도 하고 그랬는데 벌써 제주도는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이렇게 꽃도 피고 있어요. 예쁘죠? 그리고 여기에도 한라봉이 있는데 이렇게 저기 보이시나요? 한라봉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못 먹는 아이들이에요. 한라봉 나무 크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조그맙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집 뒷마당에는 이렇게 동백나무도 있습니다. 꽃이 조그만데 원래 더 활짝 피거든요. 엄청 커지게. 하지만 이 아이는 이렇게 조그맣게 폈어요. 저기 뒤에 조금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할라봉. 어쨌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